자, 제 옆에는 우리 임세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들으셨죠? 아유, 아니에요. 저도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참 뭐 갑자기 뭐 그냥 9월 1일 날 정기국회 첫날 네.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로 소환하겠다고. 이게 참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압수수색 안 하나? 압수수색부터 먼저 하고 소환하지. 아, 그러니까요. 압수수색해야지 민주당은. 원래 압수수색 안 하고 소환 잘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검찰에. 이제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 압수수색하더라고. 조국관 장관님도 그렇고 어. 뭐 그냥 바로 기소하고 이런 거. 더 언론 탐사인가? 거기도 맞아요. 소환하다가 압수수색. 예, 그럼 뭐 집까지도 갔더라고요. 참, 보니까. 자, 우리 네. 저 임세우 소장님이 오늘 상을 드립니다. 네. 세 사람을 선정하셨는데 첫 번째를 누구 하셨는데 그 사람부터 알아볼까요? 네. 보시죠. 좋아하는 분이에요? 싫어하는 분이에요? 뭐 별로 얼굴 보면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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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누구야? 사장님? 네? 영남. 아. 떡벌이가 안 되는데. 네. 떡벌이. 아, 갔어요. 예. 아, 떡벌 갔습니까? 아, 그래요? 아, 일부러 우리 그 감독님들이 떡벌이 안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요. 네. 제가 공정하게 하라고. 네, 저 네. 주식 방역상인데요. 네. 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업무 관련이 연관이 된 백신이나 바이오 주식을 다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중에는 하루에 8.7% 상승한 주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인은 소액이다. 이게 얼마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근데 네. 4천만 원가량이 있는데 4천만 원이 일반 서민한테 소액은 사실은 아니죠. 2억 5천만 원가량 중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게 그 정도 있었고 게다가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치료 관련된 것 그다음에 특허권까지 있는 것까지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일단은 질병관리청장이 본인이 어쨌든 그거의 컨트롤 타워인데 그 본인과 관련된 뭐 백신 뭐 이런 데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주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자체가 이해 충돌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매입 시점이 매우 이상한데. 아, 매입 시점이 왜 이상해? 그러니까 3월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지난 올해 3월. 예. 근데 그 3월에 했는데 17일, 3월 17일에 이 백경란 청장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사회분과로. 아, 정말요? 네, 사회분과가 어디냐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해서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루는 것이고 그 바이오 헬스의 한류 시대를 목표로 한다라는 게 국정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 국정 과제로 그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그런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질병관리청장도 됐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영란 청장이 청장 되기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런 백신 관련해 국가 자문회의도 여러 차례로 갔었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또 우리가 현행법에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이 있으면 또 그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백지 신탁을 하거나 아예 이제 매각을 하거나 이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철수 안 대표. 2개월 내에. 근데 지금 벌써 청장 임명된 지가 벌써 한 3, 4개월 넘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처분이 안 됐었던 거죠. 그만 둘라 그래서 그런가? 아니 더 오를 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놔뒀을 수도 있죠. 그건 관련법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 충돌 방지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김영란법에? 네. 모든 게 많이 다 부적절한 건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수의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야당에서 질타가 있자 뭐라 그래요? 본인이 소액이다. 나는 몰랐다. 몰랐대, 직무 관련성이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핑계를 계속 대죠. 맨날 여기는 모른다고 하면 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하자. 그럼 몰랐다고 하고 직무 관련성 없으면 네. 그럼 그대로 있어야죠. 문제가 없으면.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자 하루 만에 매각을 했습니다. 네. 왜 소액이고 식물관을 써면 네. 놔두고 있지. 놔두면 되잖아요. 더 오를 텐데. 네. 이 사람을 그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네. 있어요. 아, 이게 주식에 대해서는 둘 다 상당히 조회가 깊구만. 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안철수 지금 뭐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이 네. 대통령에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다. 왜냐? 안랩에 백지 신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 많더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안철수가 정치하는 이유는 네. 이게 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벤처 업계
이 자기 안내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잘하고 있다. 뭐 그런 평가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참 이게 씁쓸하죠. 근데 저도 이제 저도 증권 출신이거든요. 예전에. 그래요? 아, 예. 주식 갖고 계세요? 일부는 있는데 배당주 뭐 그런 거 그냥 제가 예전부터 샀던 거 조금씩 그냥 이렇게 적립하듯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원래부터 증권사를 다녔기 때문에 조금씩 저축하듯이 주식을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냥 뭐 그냥 늘 아는 주식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뭐 등등 그런 것들이 기다리는 주 네 그런 것들이 일부 있었어요. 개미셨구나. 지금도 개미구나. 그러니까. 네 그리고 증권사에도 오히려 증권사가 정보가 되게 오히려 좀 풍부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더 그런 사기업도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뭐 연봉의 반 이상 주식을 사면 안 되는 등의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반 사기업도 그런 규칙이 철저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 공직자 사실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 청장 같은 경우 거의 장관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바이오 관련 주를 산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지금 우리가 말이죠. 네. 그런데 K 방역으로서 전 세계에서 K방역이라는 이름은 문재인 정부에서 붙인 게 아니고 네, 유럽에서 네. 붙여준 건데 그렇게 1등이었는데 지금 OECD 국가에서 꼴찌라면서요? 지금 계속 이제 확진자도 늘어나고 이제 저희가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에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은 거의 매일 화면에서 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매일 브리핑하고 맞아요. 상황이 어떻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뭐 타임지에서 나온 뭐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될 정도로 네. 굉장히 본인 머리가 새하얘질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 백경란 청장도 이번에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 맞아요. 주식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질병관리청장에서 주식관리청장을 이름 바꾸면 되겠네. 아 그래서 주식방역상을 주신 거구나. 네, 주식방역상. 굉장히 명예로우실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원래 K방역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네. 공개성, 투명성, 그다음에 네. 국민 협력성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알아서 해. 네, 각자 도생해라. 아, PCR 검사도 5만 원 내고 해. 네. 어? 하여튼 뭐 나는 주식 관리만 할 거야. 네. 그다음 문제가 되니까 일단 팔아버렸어요. 아 참 주식 방역상 받을 만한 분이야. 근데 이거 판 것도 참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의심되는 게 이게 코로나 관련된 특허 보유하고 있는 네. 그 업체가 있었는데 그걸 새롭게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직무 관련성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없다는 거를 근데 이게 처분을 해버리면 그게 심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심사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머리는 잘 쓴다. 네. 이런 거에는 굉장히 부지런하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고민하고 머리 좀 쓰세요. 네. 주식 방역상 받으신 백경란 청장님.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상 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상은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자, 감독님 부탁합니다. 어이, 누구야? 아, 이 상, 상 받으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제 눈치코치 백단상 장재원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면 윤핵관의 정점에 계신 분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눈치코치 알고 백단. 있죠. 눈치코치 백단. 이런 사람들이 출세해 세상에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면 출세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사람이 출세한 테니까. 네. 네. 윤핵관에 뭐 인사도 좌지우지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셨나? 앞으로 윤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무공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딱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누가 시켜준다 그랬나요? 왜 혼자 안 맡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서울대를 가지 않겠다.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가지 않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누가 임명직을 주겠다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안겠다로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직을 갈 수도 본인이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뭐 장관이든 뭐든. 근데 이제 본인이 안 가겠다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장관을 가고 싶어요. 만약에. 근데 이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니까 그럼 가게 되면 임사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잘 통과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들 문제가 있죠.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네. 안 하겠다. 난 안 가. 안 하겠다. 참. 네. 그래서 눈치 코치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인 말로는 네. 이거를 이제 이 당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총대를 매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보면 네. 뭐 20% 후반, 30% 초반 나오지만 얼마 전에 저 아까 그 우리 여론조사 분 네. 얘기했었지만 10%대 전 세계에서 22개국 중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 네. 글로벌 리서치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면 국정 동력 자체가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침몰하는 배에서 눈치 있게 그냥 본인이 튀어나온 거 아니냐. 아 나는 이 윤석열 정부랑 빠빠야 그런 건가?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구나. 것도 있죠. 아, 충분히 그런 수를 할 수 있는 네.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네. 아 예리하게 우리 임수장님 파악하신 거. 그, 아니 그쵸 네. 누구야 자기가 그 저 비서실에서 심어놨던 사람들이 다 지금 잘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원래 이제 그 말씀이 맞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뭐 저도 들었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를 장지원이가 좌지우지했다. 네. 자기 사람들이 자꾸 밀려나고 있거든 지금. 예, 예. 그래갖고 연찬회 할 때 네, 네. 대통령 오기 전에 갔잖아요. 아 대단한. 그러니까 내가 눈치 빠르게. 공직을 임명직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보니까 대통령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빨리 해서 내 개인적으로 살아야 다음 네. 총선에 살아난다 뭐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가깝다면서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같이 술도 막 드시고 주무시고 가시고 했다고 정말요? 하더라고요. 네. 와. 그 얘기를 본인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하고 친하구나. 네. 어? 친해서 그쪽 라인이구나 그러니까. 네. 권성동이는 윤석열 라인이고 맞아요. 장지원은 김건희 라인이고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권력의 두 권력이 정권에 네. 예. 나중에 상호 충돌하겠네. 지금 그렇던 얘기가 나오고 아, 인사 문제로.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윤핵관을 넘어서서 장핵관, 그다음에 권핵관까지 얘기가 나와요. 검핵관. 권. 권성동 핵관. 아. 그리고 검핵관도 있겠죠. 이제는 새로운 권핵관은 없습니까? 권핵관이요? 김건희 할 때. 그분이 이제 장제원 의원이겠죠. 아, 그렇군요. 자, 네. 하여튼 뭐 다 핵관이야. 네, 핵관이란 단어가 진짜 좀 너무 불쾌하지 않습니까? 불쾌하지. 네, 그런 단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네들의 자기들 사람의 자기네들, 충성. 그렇죠. 몇 사람들만을 위한 보수를 위해서 거기서 나눠 먹겠다는 네. 거지 완전히 권력을 예. 나눠 먹고 네. 이해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네. 이분이 어쨌든 본인이 물러난다고는 했지만 네. 물러날 당직이 없어요 현재 그냥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물러납니다. 그러면 좋겠. 그러면 차라리 진정성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나 안 하겠다. 국회의원을 내가 앞으로 안 하겠다. 모든 공직을 안 하겠다. 그렇지. 이 사태에 대한 네. 책임을 지고. 지겠다. 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노엘의 아빠가 되겠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냥 어떤 임명직도 맞지 않겠다. 어쩌라고. 뭐 달라집니까? 어쩌라고. 아 누가 국민 당신 보고 저 국회 뭐 어디 뭐 장관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장지현 의원, 장지현 씨. 눈치코치 백단상. 네. 아주 우리 소장님이 잘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우리 상 볼까요? 세 번째 상은 누구신가요? 네. 아 좀 좋은 사람 좀 출연시켜요. 예, 이번에는 이제 지금 답답하고 약간 인상을 찌푸렸던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이다를 드리겠습니다. 아, 사이다 상이에요? 네. 누굴까요? 좀 보여주세요. 오하.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텐데. 네. 뼈때리는 사이다 펀치상으로 뼈때리는 저희... 사이다 네. 사이다 중에서 뼈때리는 사이다는 좀 다른 핵사이다라는 예.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제 핵사이다를 넘어서 이제 뼈를 때리는 사이다 뼈를 때리는. 네, 이재명 우리 신임 당대표이십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당대표가 선임된 지 이제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갖고 이제 예방을 오기도 예. 하고 축하한다고 이제 예방을 가기도 하는데 가셨을 때 이제 보통은 당대표가 되고 하면 이제 주로 축하하고 덕담하고 좋은 얘기하고 뭐 아유 뭐 잘하십시오. 네. 그런데 그냥 막 팩트를 폭력하면서 그냥 당 이거 재정이 안 좋고 뭐 하면서 막 하나하나씩 웃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했었던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래서 사이다에 국민 속이 시원했다 이제 네. 드디어 민주당다운 당이 됐다 해서 저희가 사이다 펀치상으로 이제 저희가 드렸습니다. 고지어 임수장님은 어떤 점이 이재명 대표에서 사이다 발언 어떨 때 통쾌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뭐 어떤 각종 현안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몸살이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지금도 여전하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딱 그 다른 그 야당일 때부터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과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성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지사하고 또 이제 그 대선 후보까지 됐는데 그럴 때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맹렬 폭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재명이 사이다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는 자리에서 그때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좋은 얘기 막 주고받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 뭐 좀 본인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하셨으니까 협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협조는 해드리는데 너무 욕심 가지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욕심 내지 마세요. 기분 좋았어. 네, 하시니까 또 시원하죠. 시원하죠. 대표한테. 아주 노련하게 한마디 붙여줬어. 예. 그다음에 또 이번에 예산에서 630조의 예산에서 사실상 대기업 3천억 그 영업이익 초과의 대기업에는 감세를 약 17조 원 정도로 해줬는데 네. 실제로 서민에 대한 예산은 다 깎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또 딱 하셨어요. 한덕수 총리한테. 네,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도 다 했어요. 네, 다. 소상공인 골목상권한테 좋았던 지역화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슈퍼리치는 깎아주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도 안 드는데 왜 이런 거를 또 삭감했어요? 뭐 이렇게 또 지적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시원하셨겠네요. 엄청 시원했어요. 내 얘기해 주는 거지. 예. 뭐 앞으로 잘 토론해 보세요. 뭐 이렇게 권성동 대표 약간 깨갱, 깨갱 했고 또 한덕수 총리랑 만났을 때는 그 보통 이제 항상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 매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산 부족한데 그 대기업이나 이렇게 이른바 부자들 감세를 계속하면서 맞아 말이에요. 사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산을 줄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또 국유 재산까지도 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맨날 하잖아요. 일자리 공공 일자리 다 줄였고. 그러니까 예산 부족하면은 재정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 또 다 또 깎아 주냐? 당신도 동의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뭐라 그랬지? 이렇게 물은 거야. 사실 나는 총리님이 그걸 동의했다 생각은 안 해요. 이게 너무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물었더니 사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결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예. 그러니까 또 지금 뭐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전세가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네. 뭐 이 말 자체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그게 그래도 서민들 뭐 임대주택 이런 거 깎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그게 더 급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번 뼈를 또 팍 때렸습니다. 아, 그게 뼈 때리는 거구나. 예. 뭐 반박을 못하니까요. 반박을 못하니까. 웃으면서 또 조목조목 비판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마지막에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좀 상을 주셔서 네. 상의 의미가 살아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음에 두 분은 참 정신 차려라. 상 받고 우리 임 소장이 주는 상 받고 정신 좀 차리세요. 예. 네. 예? 건강 국민 건강 위해서 질병 관리 좀 잘 관리하시고요. 주식 관리만 하지 마시고 문치 코치 백단 장재원 의원. 아 그냥 우리 임재원 소장님은 아 좀 이제 더 이상 실수하면 국회의원도 그만둬.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아, 예. 그만 두셔도 그냥 우리 국민이 되게 행복하실 윤석열 것 정권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읍참 마소. 예. 그래 윤석열 꼴 살아납니다. 예. 하여튼, 네. 저희들 얘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을 드립니다. 임 사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네, 네, 네. 안 그래도 전현희 위원장님께 문자 보내드렸더니 아, 예. 예,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때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네, 네, 네. 그 굿세어라 금수나상. 아, 그 전현희 위원장 한번 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렇지. 아, 공무원이시니까. 예, 예. 네. 언제든지 한번 응원합니다,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오늘 이재명에 대한 윤석열의 정치보복 싸움 걸었다. 전쟁은 시작됐다. 예, 그래갖고 관련해서 정치보복의 역사 또 정성호 의원 모시고 또 김봉신의 여론조사 그다음에 지금 보신 예, 임 소장님의 상을 드립니다. 쭉 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정권이 있었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아까도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고통에 겪고 있고 민생 문제 추석이 두려운데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정적을 제거하고 어떻게든지 갖고 있는 검찰 권력과 경찰 권력을 자기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도구로 쓰고 국민을 도대체 조금이라도 생각한, 요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을 추석 전에 벌이겠느냐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기 많은 채팅방에서 내일 청계광장에 많이 모이자 그러시는데요. 저희들도 청계광장 내일 부분을 다 중계를 합니다. 나가실 분 나가시고 혹시나 뭐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영화의 뉴스 코멘터리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